저 안에 이제 배경 이런 걸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강의는 이제 새로운 이런 그 프레젠테이션의 시대를 바꾸는 거다. 뭐 제가 이런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확 크게 하면서 이제 다음 장면을 해서 또 이제 음악 같은 것도 뭐 좀 더 줄여주고 지금 이 교실이 이렇게 있잖아요. 교실에 지금 나오는 스마트 교실이라는 이런 것들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볼 수는 아직 없잖아요. 저는 이제 스마트 클래스라고 하는 정의를 스마트 장치를 교실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의 강의를 스마트폰에서 보는 것이다.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.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교실에 강의를 듣는다면 교육이나 프레젠테이션 이런 걸 많이 변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학생이 질문할 때 학생을 여기 이제 박수일 학생이 여기 있습니다.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다 이제 바꿀 수가 있잖아요. 그 뭐 이 선생님이 질문한 학생이나 또 이제 내용이나 이런 걸 하고 또 이 미디어 컨텐츠를 이제 여기서 뭐 다림의 제품으로 하는 거다. 이렇게 그 보일 수 있는 그것이 저는 이제 가상 전자칠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이게 전자칠판에 그 뭐 마우스가 가면 커지는 거죠. 또 일로 가서 이제 이쪽에 걸 하면 이쪽이 커지게 되고 또 여기서 이 마우스를 가지고 설명을 멀티미디어 클래스인데 스마트 클래스다 이렇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 잠이 자동 커지고 이런 거 다 특허를 내서 자동 그 전자칠판이 될 때 강의를 할 때는 그걸 집중할 수 있게 만든 거죠. 그러니까 실제 이걸 쓰는 사람은 거의 그 내용을 몰라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냥 일반 강의하듯이. 그래서 이제 이 칠판과 교실을 그 스마트 시대에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. 그러면은 그동안에 칠판에 없던 교실이 있었던 시대도 있었고 블랙보드가 있을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러면 칠판을 그 스마트폰에서 교실을 보게 되는 이 새로운 시대에는 교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, 교육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하느냐, 그거에 대한 이제 새로운 그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 선생님의 역할,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하고 얘기하면 애들이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쳐야 되잖아요. 선생님의 역할은 모티베이션이 더 중요하다. 그 knowledge를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려면 강의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죠. 아주 그 강하게 선생님이 주로 나오는 강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. 칠판이 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강의는 칠판 나오는 강의를 해놨잖아요. 동영상이. 그래서 공부를 칠판에서 애들이 어떻게 how to solve를 푸는 게 아니라 how to study 하는 거를 주입하는 그것이 선생님의 미션이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교실은 이런 장치로 해야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기술의 그 강의 장치가 필요하다. 그래서 강의실 이렇게 이제 머릿게 만들기도 하고 효과도 주고 이런 걸 혼자서 어떻게 방송국에 하는 걸 할 수 있느냐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뒤에다가 배경도 이렇게 바꾸면은 뭐 영국 런던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파리의 배경이 나오기도 하고 뭐 야경으로 바꿀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그림들도 바꿔놓을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툴로 제공을 한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저 바닥을 뭐 나무 분위기로 바꾼다면 나무 분위기가 되고 책상도 뭐 바꾸려면 다 이렇게 크기나 이런 것도 다 조정을 해서 바꿔주고 바꿀 수도 있고 뭐 왼쪽 스크린에 이제 다른 뭐 그림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고 이런 툴을 실시간으로 제가 하고 있잖아요. 그렇게 해서 그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하면서 몰입감을 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크게 나오면서 하면 당연히 선생님을 보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 모니터 쪽으로 가면 모니터가 커지고 파워포인트 내용들을 바꿔서 앞으로 교실은 이렇게 그 칠판이 아니라 그 가상 트립이나 현장 방문할 수 있는 큰 스크린 이런 걸로 하고 선생님도 전 세계에서 다 여기다 강의를 할 수 있게 현지에 가는 것보다 교실이 더 낫게 하자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제
해당하는 여러 기술, 아까 보인 이 스튜디오, 또 조그만 회의실에서 하는 M 스튜디오, 지금 하는 이 I 스튜디오, 교실에서 찍어내는 장치, 이런 걸 다 이제 환경마다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셀프 프레젠테이션, 개인이 그 발표를 할 수 있는 프로덕트들로 이제 발표의 문화를 좀 바꿔보자. 이제 발표를 그동안에 칠판이라는 장치를 써서 했는데, 이제 새로운 그 VR 칠판을 사용하는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패러다임 바꾸겠다는 것이 이제 여기의 핵심이고, 그걸 통한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이 있어서, 이 프레젠테이션 스마트폰으로 빼내고, 교실이나 강의실이라는 걸 빼내면, 교실에 강의실에 왔을 때는 멋진 공간에서 극장처럼 해야 된다, 그거죠. 여기는, 모이는 사람들이 지금 100명, 200명 모이면 안 보이거든요. 발표자도 안 보이고, 내용도 안 보이는데, 그걸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큰 스크린이나 이런 데 편하게 할 것이냐. 그쪽에 해당하는 제품을 맥스비전이라고 그러고, 스마트폰으로 프린트 받아내는 거를 이제 아이스튜디오로 해서 이제 아이스튜디오 그룹하고 맥스비전 그룹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문화를 바꾸려는 거죠. 지금까지 이 프레젠테이션이 녹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. 어디서든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인데, 호텔이든 교실인데, 예,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 어려워서 안 했다는 거예요. 효과적으로 하기 어려워서.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,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들, 지금 뭐 교실마다, 학교마다, 선생님들이 따로, 또 호텔에서도 모든 데서 그 강의하는 게 녹화 안 되고 또 반복되게 되고 있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 스피치가 한 곳에서 하고 또 딴 데 가서 또 하잖아요. 여러 군데. 뭐 이런 그 스피치를 하러 가야 되고 들으러 가야 되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그 생기는 것들을, 만약 강의를 녹화하는 기술이 쉽고 또 그것이 그 누구나 그냥 와서 강의하면 저처럼 이렇게 되고,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들으시는 조 회장님도 저쪽을 보지 저를 안 보잖아요. 그쪽 보면 다 되니까 선생님 거기 있고, 때로는 선생님 커지게도 이렇게 나오고, 또 필요할 때 여기 보라 선생님이 확 갖다 대주면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. 그렇게 되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듣는 것보다 낫다. 그리고 그것이 녹화도 되고 전송도 되고 방송이 된다면 이 프레젠테이션의 문화, 아까 있는 그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된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술, 프레젠테이션 장치를 사무실이든 교실이든 이런 데 설치를 해서 바꾸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지금 이 스마트 세상이 왔는데, 뭐 PC 시대가 있었고 네트워크 시대가 있었고 이제 스마트 세상이 왔는데, 이 스마트 시대에 맞는 그 새로운 여러 가지 교실의 크기, 뭐 몇백 명까지는 되지만 몇천 명이 프레젠테이션 보기는 어렵잖아요.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하면 수십만 명이 가능하잖아요. 그런 식의 이제 문화가 됐을 때 교실의 변화, 그런 장치의 설치, 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회의나 이런 공간에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해본 겁니다. 예를 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뭐 중국에도 여러 알려진 존 버그만이라는 플립 러닝 선생인데, 우리 스튜디오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한 거예요. 실시간으로. 이 밀라노에 여기서 원격을 보내지는 그런 이제 강의를 한 거고, 또 교실에도 제가 이렇게 넣어서 강의를 해본 겁니다. 교실 안에서 여기 있는 사람도 이걸 보는 거고, 선생님 봤다, 실판 봤다 할 필요가 없는데, 여기만 영화관 가서 보면 되고, 이것만 좀 크게 좀 더 멋있게 되는 거고, 여기 안 온 사람도 같은 거를 스마트폰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. 이제 그런 문화를 이제 만들어지고, 이거 지금 원격으로 제가 발표를 런던에서 발표를 똑같이 한 거를 한국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컨퍼런스에서 보인 겁니다. 여기서 나오는 거나 제가 여기 앞에 서서 발표하는 거나 차이가 없는 거니까 발표도 원격시에 되고, 수업도 제가 스웨덴하고 한국하고 해본 겁니다. 이게 실제 이렇게 선생님 뒤에 앉아서 이 화면을 학생들이 본 거죠. 그걸 또 스웨덴 학생들도 같이 보면서 양쪽이 똑같은 선생님 강의를 듣고, 한국 학생들도 이걸 듣고, 또 그걸 다시 스웨덴도 이걸 보게 해가지고 양쪽이 동일한 퀄리티의 수업을 하면서 질문 대답을 다 한 거죠. 스마트폰으로 대답하면서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들어서 하고, 제가 이 컨퍼런스도 지금 한국 이런 컨퍼런스에다가 이 프로젝트 두 개 넣어가지고
이제 큰 그 컨퍼런스 하는 걸 이 사람이 파리에서 한 거예요. 여기서 이렇게 들은 거예요. 한국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안 오신 분들이 이렇게 봤어요. 그럼 누가 더 나은 방식이냐? 이런 문화를 바꿔서 저는 뭐 이제 저 비에서 얘기하는 거는 스티브 잡스가 이 중형 컴퓨터를 PC로 만들어 놨다면 우리는 이런 대형 방송국을 노트북에 만든다. 여기는 퍼스널 PC를 했지만 우리는 퍼스널 스테이션을 한다. PS를 한다.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의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.